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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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죄책감에 의한 괴로움의 죽음이었는지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한 죽음이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서울 시민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식의 죽음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인터넷 기사들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진술도 있고 사진 증거도 있다고 하니까 참 그래도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걸 굳이 그렇게 결심을 안 하시고 좀 다른 방법으로 뭐 피해자 사과를 하고 좀 적극적인 해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시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백수의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겹치면 안 되니까 인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서